러블리즈 게임입니다. 호! 지금 제가 와 있는 이곳은 바로 스카이 대중의 한 곳인 바로 캠퍼스 아닌데요. 캠퍼스가 엄청 예뻐요. 보이세요? 엄청 예쁘죠? 근데 바로 이 예쁜 캠퍼스 안에 굉장히 맛있는 혼밥하기 좋은 그 식당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식당에서 파는 음식 이름이 바로 공순이라는데요. 공순아 어디니? 공순아 언니가 빨리 먹으러 갈게. 안녕 안녕. 공순이 먹으러 갑시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아까부터 제가 말한 공순이라는 아이인데요. 공순이가 바로 요 아이였습니다. 공순이의 뜻이 궁합간 순두부의 줄임말이었는데요. 제가 한번 공순이를 먹어보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순두부가 아주 그냥 탱글탱글해요. 저는 사실 첫 번째로 국물부터 한 입 떠드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저는 찌개에 그 깊은 그 얼큰한 풍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먼저 국물을 한 입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맛이 깊어요. 색을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빨간 국물이 약간 되게 얼큰한 느낌이에요. 속이 시원한? 아마 어른들이 약간 먹고 아 시원하다 약간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약간 얼큰한 정도인데 그냥 남녀노소 누구나 되게 그냥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 정도의 매운맛이기 때문에 되게 쉽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에서 두부가 막 살살 녹아요. 시중에서 사실 이런 정도의 순두부는 사실 가격이 꽤 하는데 여기서는 단돈 3,500원이면은 이 공순이를 만나볼 수 있답니다, 여러분. 네, 제가 한번 먹어보니까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맛이네요. 뭐 전날에 술을 드셨다면 해장으로도 굉장히 얼큰하게 좋을 것 같고 뭔가 밤에 막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다 이런 석식으로 이제 얼큰하게 딱 먹으면은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아, 자꾸 국물에 손이 가네요. 이렇게 계속 순두부 찌개만 먹으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만의 순두부 찌개 먹는, 공순이를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처음에는 요 구름 같은 두부를 살짝 떠서 밥과 함께 비벼 먹는 거예요. 이렇게. 국물 살짝 떠서. 밥과 함께 비벼 먹는다. 조금 목이 맥힐 것 같으면 국물 한 입. 지금 사실 지금은 뒤에 조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혼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에 이 식당에 저쪽 뒤쪽에 보시면은 혼밥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혼밥을 하시기에 굉장히 막 민망하지 않고 좀 편하게 혼밥을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혼밥이 막 그렇게 민망하진 않지만 멤버 언니들이 많다 보니까 혼밥할 일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위에 시선 없는 곳에서 혼자 이렇게 밥을 먹으려니 조금 어색하네요. 그치만 공순이와 함께하면 너무나 행복해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뭔가 집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반찬들을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밥도둑 오뎅 무침과 함께. 어떻게 이렇게 다 맛있지?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제가 또 이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대박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먹고 나서 사실 입이 텁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밖에 카페까지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한식 먹고 다음 디저트 카페까지 딱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결하실 수 있는 이런 열린 아야 이런 열린 공간 흥분해서 여러분 정말 추천합니다. 봉순이와 함께하세요 여러분. 봉순아 언니 입으로 와. 밥도둑입니다. 밥도둑. 뜨거워. 먹으면 밥이 생각나고 밥 먹으면 반찬이 생각나고 로테이션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여기에 순두부가 아니라 저는 이게 하얘서 순두부인 줄 알았는데 계란이었어요. 여기 계란이 들어있네요 여러분. 왜냐면은 여기 지금 얘가 약간 딱딱해요. 저는 아 얘는 왜 순두부가 딱딱하지 했는데 이게 두부가 아니라 이게 흰자 속에 노른자가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얘를 못 먹고 지나치면 진짜 사파죠. 노른자한테 미안할 뻔했네요. 제가 한번 노른자를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봐요. 이거 노란 거 봐요. 보이세요 여러분? 내가 계란을 깜빡하다니. 아 맞다. 제가 아까 제가 마르라고 깜빡했네요. 어머님이 제가 딱 주문을 하자마자 첫 번째로 꺼내주신 게 날달걀. 날달걀을 바로 깨서 넣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터트려서 드셔도 되고 저처럼 이제 드시다가 이제 반찬이랑 같이 드시다가 이제 좀 반숙이 되었을 때 이제 밥과 함께 드셔도 뭔가 진짜 일취월장일 것 같아요. 취향대로. 네. 노른자를 보자마자 제가 너무 흥분을 해버려서 약간 실성했다 그래야 되나? 제가 노른자를 너무 빨리 먹어버렸는데 밥과 함께 비벼드시면은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아쉽다. 제가 밥과 함께 먹었어야 했는데 밥과 함께 비벼 먹었어야 했는데 이제 없어요. 사서도 한 개밖에 안 넣어주셨거든요. 아 너무 아쉽네요. 여러분은 꼭 밥과 함께 비벼드시길 추천합니다. 근데 그냥 계란만 떠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밥이랑 지금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먹으면은 진짜 어깨춤이 나요 여러분. 그래도 혼자 드실 때는 막 공순이가 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어깨춤 추시면은 주변에서 쳐다볼 수 있으니까 조금은 자제해 주세요 여러분. I 콧물 흘리면서 먹다 보니까 제가 벌써 밥한 공기를 뚝뚝 다 해치웠어요. 아까 진짜 배고팠는데 봉순이 덕분에 지금 배가 너무 불러졌습니다. 아 너무 배부르네요. 원래 사실은 예쁘게 딱 봉순이가 예쁘게 딱 나왔을 때 봉순이도 예쁘게 얼마나 나오고 싶겠어요. 근데 봉순이를 예쁘게 찍어줬어 했는데 제가 그 봉순이의 예쁜 그 비주얼에 너무 정신을 잃어가지고 빨리 먹어버리는 바람에 오늘은 인증샷으로 다 먹은 공순이를 네, 찍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미안해 공순아. 이게 위에서 찍어줘야 제맛이죠. 하나 둘 셋. 네, 그럼 이렇게 인증샷도 찍었으니 여러분 꼭 여기 공순이 드시러 오셨으면 좋겠고요. 어머님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저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바로 옆에 카페에 입가심을 하러 풀코스로 한번 네, 한번 쭉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카페인데요. 지금 저는 사실 그냥 되게 식당 옆에 있는 카페라 좀 다양한 그런 음료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냥 디저트부터 해가지고 음료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지금 약간 결정장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사실 저는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없이 이거를 보이시나요 여러분? 아츄! 장추!
저희가 또 아추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어머니, 아추라는 노래 아세요? 여기 노래에 저희 러블리즈 노래 중에 아추라는 노래가 있는데 여기 메뉴에 아추 강추가 있잖아요. 노래 나중에 한 번만 틀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추 강추를 먹겠습니다. 이렇게 강추를 하는데 먹어줘야죠. 아, 네, 이렇게 콘 이걸로 하나 주세요. 네. 맛있겠다. 갓 튀겨져서 나온 추러스를. 아, 저게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우와, 진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생하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추라는 걸 제가 한번 시켜봤는데요. 이 지금 이 생크림, 이 아이스크림이 100% 이탈리아산 우유로 만든 굉장히 고급진 우유인데 가격은 굉장히 저렴해요. 이게 지금 제 가격이 3,500원밖에 하지 않거든요. 제가 방금 먹은 공순이도 3,500원이었는데 이도 3,500원. 둘이 아주 찰떡궁합이네요. 제가 한번 우유를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뭔가 굉장히 아이스크림 안 같고, 네, 진짜 쫀쫀해요. 아이스크림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진짜 약간 꾸덕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젤라또 느낌이에요.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좀 더 뭔가 이렇게 응축돼 있는 느낌? 되게 무겁죠? 와, 와, 어떡해. 츄러스는 지금 굉장히 따뜻해요. 방금 갓 튀겨져서 나왔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의 달콤함과 츄러스의 바삭함과 따뜻함이 너무 찰떡궁합인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제 입술처럼 달콤한 아추네요. 이거 없었어. 여러분, 진짜 제가 지금 오버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맛있어요. 제가 얘가 따뜻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이 녹기 시작했어요. 어떡해, 아이스크림. 짜잔! 이게 바로 혼밥 자격증이라는 건데요. 제가 공순이를 이제 클리어를 하고 아추까지 클리어를 해서 네, 얻어낸 자격증입니다. 우리 미주 언니도 이거 딸 수 있을까요? 나는 딱지롱. 우리 미주 언니 뭐해요? 토스를 저에게 해주셨네요. 저는 이제 레벨 2를 깨러 여기 세종대학교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완전 옛날 건물을 그냥 그대로 보존한 느낌이에요. 이제 해외에서 그냥 관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세종대학교 짱입니다. 그리고 오빠 봐요, 캠퍼스. 저요, 저요, 저요! 진짜 예쁘신데 서비스를 드릴게요. 진짜요? 친구들 많이 데리고 오세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세종대학교는 짱입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 밥 먹기도 전에 이렇게 저에게 음료수를 받았습니다. 세종대학교는 인성도 좋아, 그리고 건물도 좋아, 그리고 학생분들도 다 자세히고 예쁘고. 여기 와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볼까요? 뭐지, 이거? 이거 먹으니까 더 배고픈 것 같아. 다리가. 못 걷겠어. 너무 배고파서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배가 너무 고프니까. 네,
일단 갖고 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돈가스 쟁반국수. 네. 그리고 소금구이 덮밥. 여기서 아까 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 제일 맛있대요. 여기서. 먹기 전에 여자들의 필수죠. 사진 찍기. 살짝 엄청 잘 식었어. 제가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거부터 먹어볼까요? 돈가스 쟁반국수. 솔직히 살은 필요 없죠. 이게 두 개 다 합쳐서 여러분 거의 8,000원도 안 돼요. 근데 이 두 개 합쳐서 8,000원도 안 되는데 요즘 빙수가 8,000원 넘어요. 맞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광진구 맛집입니다. 여러분 광진구 맛집을 쳐보면 나올 거예요. 보이십니까? 난리 났나요? 이것들이 내 입속에 들어온다.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 그리고 2주 한 입 혼밥이에요. 궁금했어. 돈가스가 그만큼 많이 안 먹는데 어떡하지? 돈가스랑 먹어도 되고 잘먹었어? 너무 맛있어. 여기가 중식, 일식, 한식, 오믈렛 총 네 가지에 여러분 여기는 세 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심지어 가격도 되게 싼데 여기 상추 있지, 양배추 있지, 깻잎 있지. 이게 한상의 조합입니다. 오셔서 미주와 함께 하실래요? 혼밥은 솔직히 민망하지만 지금 맛있으니까 혼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 그리고 아 이때 단무지가 먹고 싶은 분도 있어요. 얘도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네,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배가 고파서 먹어야 돼요. 근데 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 맛있어. 찍어가지고 양념 좀 정말 비빔냉면에 돈가스를 합쳐서 환상의 조합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맛볼 수 있지만 여기 오면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 그게 굉장히 키포인트 같고요. 이제 소금국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잠시만 기다려 다시 올게. 그리고 식당의 메인 메뉴죠. 소금구이 덮밥. 아, 얘는 어떻게 이렇게 예뻐? 대단합니다. 어, 오! 짬뽕인가? 오, 짬뽕, 짬뽕 국물이에요. 와, 아, 이거 먹고. 느끼한가? 아닌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한. 촥 찍어가지고 촥 올린 다음에. 보이세요? 올려! 근데 하나는 안 돼. 왜냐? 솔직히 여자들은 하나는 안 돼요. 먹고 싶냐? 해서 양파, 양파 올리고 메인 메뉴죠, 메인 메뉴. 아, 먼저 먹고 먼저 먹고 나 먹을게. 오, 진짜 맛있어. 그래서 우리 엄마가 뭐야 캠핑 갔을 때 밖에서 구워 먹는 삼겹살 맛이 이게 딱 그 맛이에요. 삼겹살에 딱 삼겹살 찍어서 먹는 느낌.
어, 이게 지금 살짝 보면은 배경이 그거예요. 나는 지금 해변에 와 있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겉도는 맛은 엄마가 구워준 삼겹살. 돼지가 찍어 먹었어. 사실 고기가 추장에 안 맞을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추장이 있지 생각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옛날에 이거 고추, 초고추장에 그러니까 고기를 찍어가지고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대요. 나 안 믿었거든요. 진짜 맛있어. 한 번 더 먹어볼까요? 진짜 고기가 맛있는데 소스가 진짜 맛있고 소스가 완전 새콤달콤해요. 소스가 어울리면서 되게 소스가 다 감싸요, 입안에. 밥이랑 고기랑 같이 이렇게 합쳐진 느낌? 진짜 맛있다. 제가 이렇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살짝 쟁반국수랑 돈가스가 맛있잖아요. 근데 쟁반국수랑 고기 어떨까요? 진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다. 이게 둘 다 합쳐서 8,000원도 안 되는 게 너무 어이없게 맛있다. 그리고 저는 여기가 그냥 대학생분들만 들어오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 일반 분들도 다. 이렇게 여러분 고기와 쟁반국수 아까 크림국수인데 와, 여러분 이거는 소금물 쟁반국수 같거든요. 진짜요? 고기가 빼고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이렇게 먹었거든요. 네, 진짜 합쳐 이렇게. 진짜 맛있어. 어떡하지? 먹고 싶으시죠? 그리고 또 그냥 이렇게 먹으시는 분들 있어요.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딱지와 먹고 진짜 어떡하지? 여기는 진짜 맛있다. 광진구 맛집. 나중에 멤버들을 데리고 와야겠어. 나중에 빙수 여러분 밖에 나가서 국산 밥 드시지 마시고 여기 와서 맛있는 거 드세요. 진짜 맛있다. 혼자 먹는 게 이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여러분. 혼자 와서 이렇게 두 가지를 시켜서 맛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 이 돈가스와 쟁반국수. 어, 진짜 맛있어. 어떡하지? 밥이 밥도 꼬득꼬득해. 여다니까 국물하면 딱 와. 그리고 여러분 여기 되게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혼밥은 굉장히 당당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아까 제가 봤거든요. 여기 커플분들이 막 되게 먹여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손으로 먹겠습니다. 먹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저는 손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는 게 되게 쉬운데 굳이 그렇게 먹어도 필요가 없거든요. 자기 밥 그냥 먹으면 되고 혼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혼밥이 즐겁다는 점. 내 거 혼자 다 먹을 수 있고 내 거 안 줘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런 분들 위해서 혼밥 장수합니다. 먹여주는 건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야. 먹고. 진짜 많다. 나중에 친구들이랑 와서 먹어줘야 겠다. 내 거. 아, 우리 시청자분들 먹어주면 되겠다. 나한테 이렇게 먹으면서 솔직히 멤버들 생각이 좀 나거든요. 근데 미안, 맛있는 건 혼자 먹게. 미안, 먹고 갈게. 기다려. 샐러드 먹고 있나?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어떡해 너무 행복하다. 진짜 왜 여기서 소금구이 덮밥이 왜 맛있어 하는지 알 것 같아. 찍어가지고 진짜 울린다. 진짜 밀의 형태 둥둥둥둥둥둥 과연 돈까스를 제맛으로 쓰냐 소금구이 덮밥이냐 너무 중요하다. 둥둥둥둥 와 축하드립니다. 소금구이 선생님이 가장 맛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멤버들과 와서 이걸 꼭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어.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상품은 저의 사랑입니다. 진짜 아쉽네요. 그리고 여러분 팁이 있어요. 이거 말랐잖아요? 말랐을 때 좋은 팁. 여기 초장 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그럼 살아나요, 얘가. 이거 봐. 얼마나 좋은 팁이에요. 연주에 같이 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해서 올린 다음에 얘를 여러분, 나 진심 맛있을 것 같아. 그거 알죠? 이렇게 살짝 뿌려주는 거. 그거 해주세요. BGM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먹고 싶어. 진짜 맛있다니까요, 여러분. 드셔보세요. 여러분, 저 통과했어요. 다음에는 좀 더 어렵게 가셨죠? 너무 쉬워요.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다. 이거는 그럼 제가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식사. 정말 맛이. 맛이 끈적이요? 먹어볼까요? 아! 여러분 언니, 나미 언니는 뭘 먹어도 예뻐요. 아, 점점 혼자 밥 먹으니까 미쳐가는 것 같아요. 고기랑 후추랑도 둘이 좋아하는